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야, 휴가 시간이라 좋네요. 휴가 기간이라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총을 가지고 룩달이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작동 영상 잠깐 보여드렸던 예, 사이브건 콜트 풀메탈 CO2 버전입니다. 자, 정말 갖고 싶은 총입니다. 아, 최고의 총이죠. 콜트가 최고의 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콜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 총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조금 높네요. 약간만 내려볼까요? 쭉. 자, 이 정도 괜찮네. 자, 콜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 이 묵직함과 이 파워풀한 이 CO2의 이 맛을 한번 실제로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풀메탈. 그리고 이게 뭡니까? 헤어라인이 쳐져 있죠? 헤어라인이 예쁘게 쳐져 있고 그리고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인하면서 약간 레이저로 태운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원래 이게 실제 실총에서는 이게 타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실총감은 없지만 그래도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 뭐 괜찮은 거죠. 실버 색상인데 약간 좀 펄이 들어가 있는 실버. 그러니까 마루이의 뭡니까? 저 그 크롬 스테인리스처럼 이렇게 크롬 스테인리스 버전들처럼 완벽한 은색의 거울 같은 그런 광택은 아니고 펄이 들어간 방광택의 은색입니다. 거기다가 이 부분은 실제 뭡니까 이거 슬라이드 금속 표면이 드러나게 헤어라인 처리가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탱크처럼 이렇게 무한궤도처럼 돼 있는 벨트로 된 사포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싹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사포가 지나간 그런 자국이 나는 거죠. 네, 헤어라인 라인 보이십니까? 이제 줄이 쫙쫙 이렇게 가 있는 머릿결 무늬가 이렇게 줄이 가 있습니다. 사포로 일자로 쭉 내린 거랑 똑같은 그런 기스 자국 같은 건데 이제 균일하게 나면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나는 거죠. 질감은 뭐 그렇고 그리고 이게 좀 여기 보이십니까? 콜트 자체가 원래 이노카츠에서 얘기가 많았죠. 이 악어 입처럼 여기 약간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얘도 약간 있습니다. 이게 네. 이 콜트 자체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나 봐요. 제 알기로 마루이 거가 좀 제일 그 유격이 좀 덜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트리거 해피나 이런 쪽에서 나온 조금 고급 그리고 정밀도 높은 메탈 킷을 장착했을 때는 좀 덜한 걸로 한 4년 전에 제가 총결해서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네요. 이 악어 이거 되게 심합니다. 이노카츠는 진짜 심하다던데 이것도 뭐 만만치는 않네요. 자, 보십시오. 네. 하여튼 뭐 풀메탈이기 때문에 뭐 흠잡을 데 없고 그리고 이거 시리즈 70이죠? 이 메달 잘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 그립에 이 금색 메달이 뭡니까? 말. 아빠를 들고 있는 이 멋진 말. 입에 뭘 물고 있나? 입에 창을 물고 있나요? 창인지 활인지를 물고 있는 아빠를 들고 있는 말. 45 ACP 오토매틱 캘리버탄이라고 적혀 있고 가브먼트 모델 콜트 MK4 시리즈 70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 훌륭합니다. 자, 하프콕도 되겠죠. 하프콕도 되고, 아이고, 하프콕, 네, 하프콕도 되죠. 안전장치. 자, 이거 실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거고, 일단 CO2 뭐 한번 뭐 CO2 이거를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거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얘 빼고 얘는 지금 가스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 가스가 새지는 않네요. 지난번에 쓰고 나서 한 4주 정도 놔둔 것 같은데 두 탄창 정도 썼구나. 네, 그러고 보관 중인데 아마 가스가 아직 있을 거예요. 일단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이걸로 이렇게 잡아서 한번 싹 감으면서 여기 앞쪽에 여기 구멍이 나면서 팍 꽂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한 번에 확 새버리기도 하던데 뭐 빨리 쪼아야 돼요. 자, 작동을 한번 봅시다. 자, 슬라이드. 자, 내리고. 아하. 아, 이제 좀 가스가 살아나네. 어우, 손맛이 그냥. 아, 기가 막히네요, 진짜. 자, 보자, 슬라이드. 오씨, 왼손으로 하면 무섭다. 이 CO2 반동이, 와, 정말. 물론 파워가스 쓰는 다른 류의 총들만큼 괜찮은데 이 풀메탈이면서 거기다 CO2까지 쓰니까 정말 터프하고 과격한 느낌이 드네요. 아,
정말 갖고 싶습니다. 제 게 아니란 뜻이죠. 예, 빌려와서 리뷰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콜트,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류의 콜트입니다. 시리즈 70이면서 기존의 길이도 긴 번 짧은 버전 있고 얘는 긴 노멀 버전하고 똑같은 시리즈 70이죠. 거기다가 은장의 풀메탈, 거기다가 CO2, 예, 최고입니다. 아, 이만한 게 없어요. 가격도 그렇게 심각하게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0만 원 안으로 구할 수 있을 거, 45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 거가. 아, 이 소리 들어보세요. 네. 일단 예, 콜트 한번 살펴봤고 뭐 외관 같은 거 특별히 뭐 얘기할 게 있나요? 뭐 잘 되어 있고 은장이라 뭐 컬러 파트는 뭐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자,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 잘 되고 안전장치 뭐 여기 그립 뭡니까 이거 트리거 쪽에 이제 약간 그립이 나게 이렇게 약간 뭡니까 빗살 무늬 예, 이런 게 좀 되어 있고. 자, 안전장치 잘 되어 있고 여기 뭡니까 저 이제 그립 세프티가 있죠. 자, 안 눌러지고 그립 세프티는 작동을 합니다. 자, 안전장치가 두 개죠. 예. 이게 내부적으로 다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다 예, 채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슬링 고리도 밑에 잘 붙어 있고 예. 가늠자 가늠쇠 예. 조금 빈약하죠. 약간 조금 빈약한 편이고 여기는 아웃바렐이 작동 때문에 여기 도색이 벗겨진 게 약간 보이시죠? 정말 좋죠. 그리고 여기 뭐 밑 하부에 프린팅이 되어 있네요. 여기 음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거는 옵션으로 이렇게 아마 예, 레이저 각인 버전을 따로 원래 무각인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뭐 라이선스 문제나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콜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콜트 바리에이션들이 되게 많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하이카파 같은 거. 근데 실제 가스건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멀, 아 이걸 얘기도 안 해줘요. 이 총 그 마루이 노멀 탄창류가 이게 안 꽂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 파워 가스를 넣은 다른 탄창을 넣어가지고 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넣어봤는데 안 들어가요. 그리고 가스 보자. 이게 CO2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굵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하부도 예, 약간 고증이 안 맞지만 이렇게 이게 CO2 캡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주기 위해서 하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총의 특징이 이거예요. 다른 기본 노멀 탄창이 호환이 안 된다. CO2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CO2를 쓰고 뭐 많이 신나게 여러 번 쏠 수 있는 그런 총은 아닙니다. 아, 그래도 이 존재감 자체가 풀메탈 이런 거 좋네요. 역시 예. 빨리 하나 땡겨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이제 가스건 지금 현재 핸드건 없는데 따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아마 콜트를 다시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예. 자, 아무튼 콜트 바리에이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자 이제 실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브라우닝 예, 저 브라우닝이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자, 브라우닝이 설계를 했고 예, 존 브라우닝. M1900을 내놓고 1911년에 제식이 되죠. 그리고 이 실총은 뭐 워낙에 잘 만든 총이기 때문에 쇼트 리콜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무튼 예, 워낙에 내구성, 뭐 성능, 뭐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하고 그리고 특히나 45AC피탄이 들어가 있는 이제 특성상 이제 장탄수가 7발밖에 안 된대요 이 총이. 그래서 7발이고 약실 한 발을 더 넣을 수 있죠. 수동으로 해서 한 발을 더 넣고 그리고 장전을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총 8발까지 장전이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총은 실제로 이제 이게 싱글 액션 방식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게 안 돼요. 더블 액션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예. 예. 싱글 액션 방식의 총이기 때문에 자, 유사시에 실제로 자, 홀스터에서 이놈을 꺼내가지고 쏠려면 얘를 땡겨가지고 쏘면 좋겠지만 약실에 총알이 안 들어있을 경우 약실에 만약에 한 발 들어있었다 그러면 땡기고 쏘면 작동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장전을 해서 약실 탄창에 있는 총알을 밀어 넣어주고 쏴야 되기 때문에 유사시에 빨리 꺼내서 장전하고 쏴야 되기 때문에 그
그 유사시라는 그 0. 몇 초의 기간 동안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할 때 이제 실제 유사시에 이걸 당길 시간이 없을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썼답니다. 그래서 실제 오발 사고들이 가끔씩 났대요. 그래서 이 총 같은 경우는 이거 그립 세이프티하고 이거 기본 세이프 장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면 하프콕으로 해도 이게 또 그렇게 썩 실제 오발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네. 실총은 45ACP가 엄청 무지막지하죠. 네, 거의. 네. 일단 기존의 리볼버류를 쓰다가 이 슬라이드 후퇴 장전되는 자동 방식에 그리고 장탄수도 7에서 8발로 늘어나고 파괴력도 훌륭하면서 리볼버의 단점이 뭐냐면 6발이고 안전하면서 그대로 바로 쓸 수 있고 좋긴 좋은데 이제 총알을 장전한 시간, 릴로드 시간이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탄알집을 사용하는 자동 권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 총이고 그 전에 마우저 등등 여러 가지 총이 있었는데 이만큼 걸작이 없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카레프나 이런 애들이 이런 걸 카피하다시피 해서 만들었죠 거의. 예. 이 총에 대한 또 재밌는 일화가 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또 그 2차 대전 때 노르웨이 조병창에서 이거 M1911을 라이선스로 생산을 하고 있었대요. 자, 참고 문헌입니다. 제가 이 총을 좀 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걸 좀 빌려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렸거든요. 자, 아무튼 예. 자, 노르웨이 조병창에서 이걸 쓰고 있었는데 독일군도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 조병창에서 이 총을 생산해서 썼대요.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군이 썼던 총이 P38하고 그 루거 아닙니까? 루거하고 그 발터 권총이죠. 월터 38. 네. 그건데 그것도 뭐 물론 기계적으로 잘 만든 총이지만은 뭐 양산이나 특히나 이런 장고장 같은 게 좀 있어서 오히려 명품이어서 독일군이 되게 1911 애용했다고 합니다. 콜트는 역시 명총이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총 두 가지 서방 계열에서 알고 있는 AK 말고 서방 계열의 총 두 가지 권총은 M1911 콜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아실 겁니다. 험비 같은데 위에 달려 있고 람보4에서 이제 아주 신나게 갈아버리죠. 59경 기관총, M2 기관총이라고 알 겁니다. 그래도 1902년인가 8년인가 뭐 그때 개발된 총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1900년대 초에 개발된 총이 지금까지도 대체품이 없이 그냥 더 잘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자잘한 개량을 해서 이렇게 커스텀 버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복열식으로 하고 뭐 어떻게 등등 뭐 컴펜세이터 등등을 붙이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옵션형이 존재는 하지만은 이 기본은 변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명작인 총이 있습니다. 콜트와 M2 기관총이죠. 네. 59경 기관총이라는 진주만이라는 영화에서 거기서 흑인 그 최초로 흑인 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받았나? 하여튼 흑인 훈장 받은 그 취사병 흑인 아저씨가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전쟁 때 좀 활약하고 그 다음에는 뭐 실전 배치는 안 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갔다고 하십니다. 예, 인종차별이 있던 시절이라 당시는. 예. 아무튼 예, 넘어와서 자, 이 총에 대해서 제가 말했듯이 유사시에 이걸 당기기 힘들어서 오발 사고 등등이 좀 많았고 그리고 뭐 등등 다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특수부대나 이런 사람들은 이 총보다는 M9을 선호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예. 저지력 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ACP탄을 쓰는 거 45ACP탄하고 459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M9이 쓰고 있는 그 9mm, 9mm 파라블럼탄 같은 경우에는 파괴력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서 특히 이제 특수부대 그러니까 미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직까지도 고집을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그거죠. 우리 알고 있는 저거 예, 해병대 커스텀 버전 있잖아요. 그거.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예. M40인가? 예. 아무튼 예. 그 총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 문자가 와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유사시 초탄 발사가 좀 어려워서 더블 액션인 거를 좀 뭐냐 그 좀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M9을 더 선호하기도 했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보다도 실제로는 이게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나오던 총이니까 오래돼서 노화돼서 결국은 이 총은 점점 퇴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M9이 72년도인가요? 뭐 하여튼 그때 아니다 80년대인가? 아무튼 그때 M9이 제식으로 되면서 이제 군 쪽에서는 좀 덜 사용하게 되지만은 해병대만은 아직까지 이걸
예, 고집하고 있다는 거. 파괴력이 엄청나니까. 예. 왜냐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모가디슈 전투라든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네요. 예. 아무튼 예, 모가디슈 전투라든가 방탄복을 입은 테러범들에게 9mm 탄은 그렇게 썩 재미를 보지 못해가지고 저지력이 좀 부족해서 이 총을 더 선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랜만이니까 약간 꼬이는데 정리는 뭐 이 정도로 해둘까 합니다. 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게 없다. 예. 이만한 총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